죄송합니다.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.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코믹마트에서 제 가슴이 75A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. 사실 70B인데 제가 자존심을 좀 순간 부린 것 같습니다. 좀 겸손했었어도 되고 솔직했어도 됐는데 너무 크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. 폭소바겐 네, 그 시골 특콤이라는 영상에서 니퉁이라는 외국인을 연기했는데 현지인인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 제가 진짜 필리핀 현지인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지방에 살아본 적이 없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여권도 없는 정말 완전한 서울 토박입니다. 현지인인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배에서 소리 났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평소에 장 활동이 활발해서 저희가 네. 대답 대신 장소리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공포 가면 몰카를 찍었었습니다. 굳이 가면을 안 쓰고 더 크게 놀래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어그로끌어 보려고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.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가면을 안 쓰고 했으면 조회수가 더 잘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괜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 끌고 싶어서 했던 저희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사실 저희 컨텐츠에서 주로 저희가 연애를 많이 못해본 걸로 캐릭터가 잡혀있는데 네. 생각보다 언니나 저나 끊이지 않고 연애를 했고 한 번도 남자친구를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. 저희 땅콩찡콩 채널을 하기 전까지 네. 예, 일입니다. 남자도 잘 후리고 저희가 좀만 꼬시면 넘어오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가 지금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일부러 일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남자를 안 만나고 있습니다. 저희랑 사귀고 싶어하는 남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먹방을 많이 찍었습니다. 근데 조회수가 정말 많이 안 나왔습니다. 네, 맛없게 먹어서 죄송합니다. 사실 저희가 남들의 위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위가 작습니다. 그래서 먹방을 해보자 이러고 음식을 엄청 많이 주문을 해놓고 한 몇 개만 주워 먹고 리액션 하다 보면 배가 차서 그리고 저희가 항상 남은 음식을 예쁘게 포장해서 면상들의 이선민 씨한테 갖다 줬는데 사실은 그게 먹다 남은 거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이선민 씨께 죄송합니다.
그리고 저희 사실은 스스로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입이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 못된 입에게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. 고추입니다.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거짓말 안 하고 싶은 거. 아, 야, 나.